따로 생명주로 그냥 그대로 아, 뭐 가공하지 않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오동나무가 어디서 뭐 소나무 같은 거 안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소나무 같은 거는 이 뒷판을 하는 것은 밤나무나 네. 호두나무를 쓰는데 그 대용으로는 쓰지만 아. 오동나무의 재료로는 절대 안 돼요. 아, 오동나무를 꼭 키워야 된다는 거. 야, 네. 오동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울리는 아, 재료이기 때문에 오동나무로 해야만 우리 자연의 그 소리를 그대로 낼 수가 있죠. 아, 네. 아, 그렇군요. 오동나무를 쓰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든 공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야금 울림통 제작소를 찾아가는 Y팀. 가야금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울림통의 재료가 되는 오동나무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천년이 돼도 항상 혹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그 귀하디 귀한 오동나무. 햇볕 좋은 데서 한창 번지는데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제 모양을 갖춘 가야금의 몸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몸통이 소리를 울리게 하는 울림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동나무를 산에서 베다가 제 마켓처럼 절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7년 정도, 7, 8년 되게 이 정도 되게 말려가지고 겉에는 깎고 안에도 깎고 해서 이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바닥판, 이 밤나무인데 이 밤나무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붙인 것이 가야금 울림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울림통을 갖고 있는 기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금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렇다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바로 가야금의 줄, 줄이 중요했고 또 몸통을 이루는 나무의 재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가야금의 구성 요소가 네. 울림통, 울림통과 원주실. 그렇죠. 이러면 기타랑 많이 비슷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비슷할 것 같은데 분명히 소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명주실을 얹어서 소리를 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기타는 제가 알기로는 예. 플라스틱이나 쇠줄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명주실을 네. 저 기타에 얹는다 해서 아마 같은 소리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울림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예. 그 거기서 바라는 공명도 다르겠지요. 물건은 모두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부 힘에 의해 떨리거나 흔들릴 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공명이라 한다. 그리고 악기 고유의 진동수와 공명에 의한 소리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진동의 세기인 진폭도 커지는데 이때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가야금의 소리는 현에서 나온 음파가 몸통에서 어떤 공명을 만들어내느냐로 결정되는데 이 공명현상이 제대로 일어나는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소리를 듣고만 비교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소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소리를 정확히 분석해보기 위해 한 대학의 소리 연구소를 찾은 Y팀! 선생님, 우리가 이 가야금하고 기타를 들고 왔는데, 네. 구조는 비슷한데,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뭐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소리 분석이라면 내게 맡겨라! 소리공학 연구 전문가 배명진 교수! 대체 가야금이 어떤 소리를 내기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또 기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다. 그럼 교수님이 기타랑 가야금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때요? 예, 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네. 그러면 두드러지게 이제 차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기타하고 다른 점이 이 지속시간이라고 그래서 소리를 얼마만큼이나 길게 잡을 것이냐 이게 여운이라고 그래요. 아, 네. 지속시간.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 네. 지속시간이 일정한 음색으로 유지되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을 지속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길수록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가야금이 기타보다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캐럿즈 이하에 놓여 있으면은 이거는 남성의 목소리 톤. 네. 또 한 300캐럿즈 근방에 있으면 여성의 목소리 톤이에요. 근데 가야금이 여성, 남성의 목소리 톤을 다 커버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겹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타는 이 옥타브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 한 300에서 500Hz 정도가 기본 음인데 가야금은 100에서 300Hz 정도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의 목소리 톤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귀로만 네. 듣던 기타 소리와 가야금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보고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소리에 사람들이 어떤 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지도 못했지.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그래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네. 사람이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한번 가보죠. 그럴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뭐든지 똑 부러지는 Y팀. 실험을 이대로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네, 그냥 제가 자는 것처럼. 네, 네. 음악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리소장이 나서 직접 뇌파 검사를 실시해 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됐습니다. 야. 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잘라도 듣고 아~ 됐으면 좋은데요. 아, 뭔가 막 숫자가 왔다 갔다 변화가 많았는데요. 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축이 9.4에서 네. 10Hz 범위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10Hz 범위로요? 네,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10Hz 범위로 이렇게, 이렇게 밝은 축인 말입니다. 네. 10Hz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뇌 기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가야금 들으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네. 사실 가야금 좋기는 좋지만 제가 기타도 좋아하거든요. 기타 소리 들으면서도 네.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부장님 그래서 네. 제가 기타 소리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기타 연주자분 나와주세요. 네. 자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기타 연주를 좋아한다는 할리 소장. 그러나 그 결과는? 가야금을 들었을 때 더 높은 수치! 기타보다 가야금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 이 놀라운 결과에 그저 신기하기만 한 화이팅! 우측 그림은 기타를 들었을 때 심리 변화 네. 상태고요. 좌측 그림은 네. 가야금을 들으면서 심리 상태를 측정한 건데요. 네. 할리스는 네. 기타보다는